찾았어요? 야,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진은 없는데. 아씨, 도대체 문 검사님. 그냥 시작하죠. 지금? 다섯 분, 아니 여섯 분 모두 죽은 정유나와 관계가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? 다들 완전 범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? 오윤태를 죽인 정유나 씨처럼?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이었겠죠. 짧은 시간 안에 일사불란하게 서로 맡은 임무를 다하고 용의자로 몰릴 경우 어떻게 정유나를 자살로 몰아갈 수 있을지를. 억측이 심하시네요. 아는 사이인 건 맞는데 살인이라뇨. 그냥 저희는 김 PD님, 아니 은상이 오빠의 도움으로 방송 한번 출연한 것 뿐이에요. 그냥 방송 출연일 뿐이다. 말했잖아요. 우리가 갔을 때 정유나 살아있었다고. 정유나가 살아있었다. 그거 아세요? 오히려 그 증언들이 다섯 명이 공범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했다는 거. 3시 15분부터 4시까지 다섯 명이 말한 대로 해봤어요. 남자 1번이 남자 5번을. 그리고 또 여자 4번, 여자 1번, 남자 3번 커플.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니까 45분을 훌쩍 넘더라고요. 그런가요? 시간이 안 맞는다? 근데 그게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? 카메라 찾았어? 아니, 어디 밖에다 숨겼는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. 참, 아니 무슨 살인을 저질러놓고 도원결이 뭐 그런 거라도 한 거야? 만약 그 사진이 정말 있다면 설득이나 협박 같은 걸로 그들의 알리바이를 깨는 건 어려워. 사진, 그 사진이 꼭 있어야 돼. 증거를 내놔라. 당연히 그래야죠. 저희 오빠도 그 중요한 증거라는 게 없어서 자살로 판명됐는데. 하면서 오빠 혼을 쏙 빼놓고는 우리 오빠 죽고 그 여자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잠적해버렸어요. 그런데도 범인이 아니라고요? 우리 오빠가 진짜 자살이라고요? 민영아, 아무래도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둘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되겠죠? 잠깐만, 증거 내놓으라고 했나요? 사람을 죽여놓고 사진을 찍는다?